안녕하세요. 인니산 인니초입니다. 오늘은 그 집 동네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. 지금 제 옆에 굉장히 큰 길이 있거든요. 근데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은 이렇게 큰 길은 잘 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길이 있다는 거는 도시라는 겁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4차선 정도 되는데 이렇게 넓은 길이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. 거의 뭐 큰 도시 중에서도 좀 큰 곳에 있지 않으면은 이런 길은 없어요. 잘 좀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좀 시끄럽다는 거. 근데 어차피 뭐 작은 길도 시끄러워요 생각보다. 지금 보이면 요 길 있잖아요. 이거 아 요거 도보, 여기 도보 있는데 요런 도보 있는 곳은 잘 없다. 이렇게 도보가 있는 곳은 나이스한 곳이다. 여기 보시면은 피자헛 있고 KFC 있고 저 솔라리온은 인도네시아 메이커고, 결론적으로 도시에 살면 이렇게 다 있는데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, 아주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은 위기가 올 수 있다. 아 그리고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. 신기한 거, 여기 스타벅스 있죠. 스타벅스, 아 이거 스타벅스가 신기한 게 아니라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지금 금식 기간이거든요. 근데 사실 금식 기간에도 먹을 수 있어요. 이슬람 아닌 사람들이나 금식 안 하는 사람들 보시면은 다 막아놨죠 지금 저 문을. 원래는 저걸 열어놓습니다. 근데 금식 기간이라고 해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, 밥 먹는 사람들을 못 보게, 커피 마시는 사람들을 못 보게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. 신기하죠. 결론적으로 먹을 사람은 다 먹는다 금식 기간에. 하지만 안 먹는 사람들을 위해 저렇게 막아놓습니다. 나만 신기한 건가? 지금까지 제가 한 우리 동네, 저희가 사는 동네 한번 보여드렸거든요. 근데 여기서 딱 5분만 걸어가면은 완전 정 반대의 상황이 나와요. 그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나이스한 동네에서 딱 5분만 걸어가면은 약간 다르다. 네, 딱 5분만 지금 딱 걸어왔습니다. 거의 5분 걸어왔는데 한번 보세요. 잘 안 보일라나? 좀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. 제가 일단 도보 절대 없고요. 이 교통체증 보이시나요? 교통체증? 와, 이 큰 게 또 좁은데 올라가고 지금. 와, 저쪽 기다리고 있고 또 이쪽 기다리고 있고 여기 기다리고 있고. 도보 당연히 없고 뭐 길도 약간 울퉁불퉁하고. 결론적으로 저 두 분, 지금 저 두 분 보이죠? 초록 색깔 이쁜 두 분, 저 두 분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겁니다. 신호등 이런 거 없어. 신호등 없고 그냥 저 두 분이 다야. 그래서 두 분은 뭐 하는 거냐면 이런 사람들이 깨워서 이렇게 돈 주는 거예요. 고맙다고 지나가면서 안 주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안 주네요. 이게 인도네시아의 교통 시스템입니다. 이게 인도네시아의 교통 시스템. 그냥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막으면 저쪽에서 이제 또 여기를 열어주고, 정확하게 딱 막아야지 이제 여기 사람들도 이렇게 오죠. 이제 이렇게 오죠. 이렇게 이쪽으로. 딱 이 두 분이 여기 신호등입니다. 저렇게 돈 주는 거 보이죠? 돈 주는 거. 이게 이분이 두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진짜 이두분 없으면 여기 거의 마비될 거예요. 왜냐하면 교통이 원체 복잡하고 오토바이들하고 차량도 많이 섞여 있고 해서 굉장히 이두 분이 역할이 큽니다. 이렇게 이쪽으로 빼내면은 또 이쪽은 가만히 멈춰있고 이런 식으로. 저기 경찰분은 요거 찍고 있어요. 왜 찍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인데 요거 찍고 있어. 결론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. 인도네시아 좋은 데는 좋은데 안 좋은 곳도 안 좋습니다. 그럼 제가 한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. 저 두 분이 5분 정도에 얼마를 받는지 제가 한번 측정 한번 해볼게요. 20분에 시작했습니다. 20분에 몇 번 받는지 이분들이.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와
경찰이에요. 경찰 떴다. 왜 떴지? 아, 막아버리네 저거를. 아빠 가요? 나리 꺼래야. 나리 꺼래야. 야 우리 따뜻 땅아빠. 야 자. 아빠 볼리지? 아빠 니네 걸어봉안. 어 자디 아또리 이니? 아 야 잘 마우트 아냐? 아 양 바빠 갈로기 또 운뚝 아빠야 운뚝 아또르 도왕? 야 반뚝 맞았다. 어투만. 야 자피 북한 뽀문인따야. 어 시업 이분들이 여기 교통 정리하는 정부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저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이분들은 자기가 일해서 이렇게 교통 정리하는 분들. 아 5분 지났습니다. 대략 6분 아까 가셨나요? 7분? 저희 정부 사람도 지금 합세했어요. 정부 사람도 합세하고 이분들도 이제 아까 앉아있다가 나왔고 요 길을 막아버렸어. 저 사람들이 요 길을 막았어요. 왜 막았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막았어요. 되게 정신없고 막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한테 한번 여기서 왜 하시는지 그리고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한번 가겠습니다. 너무 바쁘신데? 아빠 벌레 따냐 세 분 딸? 벌레 따냐? 아빠 이니 끓이자 이니? 띠아바리? 야 잠 물아빠 잠? 사투잠 주말 할인이 사투잠? 야 큰아빠 호랑이 많약 오 거기 또? 야 벌레 따냐? 양 스아리 다빠 물아빠 끼라끼라? 아 다빠짜 니마블루? 오 주꾸빠구? 오 오케이 시아빠 야 기름아까지 봐 기름아까지 와 일단 너무 정신없어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. 와 아까 저기서 먼지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. 거의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아, 일주일 먹을 먼지 다 먹었습니다. 저분들 대단한 거죠 진짜.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대단한 거예요.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저도 사실 몰랐는데 저 자리가 나름 치열한 자리인가 봐요. 아까 제가 몇 시간 일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1시간이란데 딱 1시간 왜요 하니까 사람들이 많대. 결론적으로 자기가 배정받은 시간 1시간만 딱 일하는 건데 하루에 1시간에 5만 루피아 번다고 합니다. 시급으로 치면은 굉장히 높은 거죠. 굉장히 인도네시아 1급이 거의 뭐 이런 서비스업 종 하면은 1급이 한 하루에 10만 루피아 정도 되는데 저분은 1시간에 5만 루피아를 버는 거니까 엄청 큰 겁니다. 결론적으로 저분들이 저 자리에 없으면은 저 교통은 마비가 돼요. 저도 사실 정확한 건 모르는데 왜 신호등이 없는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. 왜 신호등이 없고 저 공무원분들 그리고 저분들이 일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저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.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. 교통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경제도 돌아가지 않는다. 뭐 그렇습니다. 이제 인도네시아의 나름 경제죠. 저 경제를 보여드리고 저희 동네도 보여드렸고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